새벽빛 같이
히브리서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는 믿음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 믿음이 제일 많이 떠오르시죠?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견디는 것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하죠?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은 뭐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죠. 현재 붙잡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까 시간에 말씀드려서 이해하시겠죠? 이제 다 흘러 떠내려 가려고 하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그 있는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내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 믿음을 무엇과 같이 소개하고 있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디려면은 뭔가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없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견디는 그 인내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10장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러분 소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당했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일부에서 들은 말씀과 계속 연결을 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뺏기는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너무 익숙하죠. 11장 특별히 믿음에 대한 장은 제가 거의 외울 정도로 익숙한 장인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표현하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믿음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나온 두 장벽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여러분 벽이 있죠. 어떤 벽이 있죠? 하나가 시간의 벽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공간의 벽이 있어요. 이 벽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어디 있어요? 나중 저곳에 있어요. 그죠? 먼저 시간적으로 우리와 같아요? 다르죠. 우린 지금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 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곳에 있지 않죠.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공간적으로도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이죠? 미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죠?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실상 지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곳에 없으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저기 어디인가 있어요. 그것에 뭐라는 거죠? 증거예요. 뭐의 벽을 뛰어넘는 거죠? 공간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믿음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믿음이에요. 물론 이것이 또 하나가 공간적 믿음인데 이 두 개가 공통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굳이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인이 보이죠? 직선 라인인데 이건 벽이에요. 자, 저 하늘 저 어딘가에 우리가 바라는 것 있습니까? 있죠. 그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죠. 하늘나라 보이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선물들 보이지 않죠? 저곳에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공간적으로도 다른 초월된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바라는 것, 이것이 현재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게 믿음인데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약속은 시간성을 띄죠. 아빠가 네 생일 때 자전거 사줄게. 어때요? 시간성을 띄어요. 그죠? 뭔 미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마치 지금 가진 것처럼 기뻐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아빠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은 미래의 것을 지금으로 갖고 오게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적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간적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 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행위로 나타나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현장에서 살인을 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걸 봤어요. 아니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뭔가 흔적을 남겼어요. 그럼 본 사람 목격자는 없지만은 그 흔적을 갖고 뭐해요? 그 사람이 그 범행을 했다는 것을 뭐합니까? 추정하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보지 못하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연결점이 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간적 믿음이에요, 이게. 공간적 믿음은 이곳에 없고 저곳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뭐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 믿음은 그 증거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시간적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적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 믿음의 문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같은 분이 쓴 책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시제를 굳이 따진다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했어요. 이미 보이면 그다음부터 소망이 아니에요. 안 보여야 돼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는 대상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면 더 이상 안 바라요. 그러니까 시간적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이지가 않죠. 미래의 일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만약 바란다면 뭐 해야 되죠? 참음으로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시간적 믿음의 시제를 굳이 말한다면 미래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명사는 뭐예요? 약속 소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믿음의 동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라고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시간적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이 약간 구체화되시나요? 자, 그래서 시간적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시간적 믿음이 가진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한 재밌는 게임을 했어요. 혹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게임 아세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게 1이에요. 이게 4거든요. 여기 3이에요. 여기 5예요. 그럼 이게 몇 개일까요? 1이에요. 답을 하신 분들은 이 원리를 알죠. 무슨 원리예요? 과거가 미래를, 아니 현재를 지배한다요. 방금 전에 한 게 답이에요. 이건 4예요. 이건 5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나요? 자, 요 원리인데 그런데 반대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기도 하지만은 미래가 현재도 지배할까요? 맞아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죠. 그렇죠. 내가 올해 이제 내년에 어디 대학에 들어갈 거야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공부하잖아요. 그 미래는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친지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이건 시간적 믿음이에요. 장차 있을 일, 시간성을 띠죠. 미래죠. 그럼 시간적 믿음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여러분 축복한다는 게 그냥 네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메이커 위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뭐 하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축복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이삭이 어쨌든 뭐 쏘갔든 어쨌든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걸 가져다가 보이지 않는 건데 줘버렸어요. 이삭에게. 아니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와서 그냥 말로라도 한마디 좀 축복해주면 안 된다 하니까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 그게 뭐 장고가 있고 있습니까? 그냥 아 그래 니도 잘 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있는 그것을 바라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현재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 미래에 어떠한 것이 그 아이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그 축복이 지배하겠죠. 너는 어떻게 되라, 너는 어떻게 되라, 너는 어떻게 된다. 그 아이의 현재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게 지배하다 보니까 정말 그 미래가 그 모습 그대로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시간적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행사되고 표현되냐면은 시간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대비를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노하는, 그래서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여러분 보면서 이게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분류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시간적 믿음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홍수가 언제 나죠? 예, 120년 후에. 미래의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을 뭐 하죠? 노아는? 뛰어넘죠. 그걸 지금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갖고 와서 뭐예요? 그 현재를 지배하죠.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적 믿음은 기다리게 해요. 여기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땅이죠? 하늘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한 아들이 이삭과 그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미래의 것을 뭐해요?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알려면 내가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그걸 바라고 있나? 안 바라고 있다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적 믿음의 연결고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이라 했잖아요.
그죠? 시간적 믿음의 영역이 약속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믿음은 무엇을 나누면 그 약속을 뭐 한다고요? 신뢰해요.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는데 그 시간적 믿음이 성사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그가 믿부신 줄 알았다 했어요. 믿부단 말이 이쁘단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단 말이죠.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시간적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적 믿음에서 우리가 바란다, 기다린다, 참는다 이게 다 시간적 믿음의 동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적 믿음에서 가장 큰 도전이 뭘까요? 시간적 믿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질문에 항상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시간적 믿음의 가장 큰 장애, 시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땅에 보화가 있고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지실래요? 지금. 아, 좀 쉽게 할게요. 좀 쉽게. 여기 제가 지금 100만 원 있고 이 상자에는 조상자에는 1억이 있어요. 뭐가 지실래요? 혹시 100만 원 가지시겠다고 하신 분 계세요? 물욕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근데 다 1억 가지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시간을 한번 제가 개입해 볼게요. 제가 100년 후에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00년 후에 1억 드릴까요? 뭐 가지실래요? 아, 왜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왜 선호도가 바뀌었죠? 시간이 개입되는 순간 선호도가 역전이 돼버려요. 이걸 시간 선호 비일관성 선호 역전 현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개입되는 동안 선호도가 역전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 믿음에서 가장 큰 장애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까예요. 근데 이 시간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성이 개입될 때는 뭐가 활성화되냐면 감정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시간이 개입될 때는. 근데 시간이 개입되지 않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냉정해요. 인지 부분이 활성화돼요. 여러분 시간이 개입될 때 막 감정을 뜨거워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돈을 적게 가져야 돼. 100만 원 가져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해지고 냉정해져요. 1억이 더 커. 이렇게 돼요. 근데 시간이 개입되는 순간 굉장히 감정적이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개입돼서도 차가운 머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거 잘 버티겠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믿음과 관련돼서 시간적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은 시간의 개입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시간이 막 개입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약속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10년만 기다려라. 아, 이러면 제가 이해돼요. 그래, 저에서 20년까지만 좀 기다리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라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죠? 기다리고 바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적 믿음에 시간이 개입되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가장 큰 숙제 같아요. 두 번째는 공간적 믿음인데, 자, 공간적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은 걸 어떻게 보죠? 아까 뭐를 통해 본다 했어요? 증거를 통해서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인 현장에 가 있지 않아도 거기 지문이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보는 걸 통해서 보는데,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을 봐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안 하면 그 다음 빨간 글씨를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것은 그 기원이 나타난 것에서 기원했어요? 이 세상이 원래 찌그러진 이렇게 뭐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 펴갖고 이런 나무 만드셨어요? 무에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은 원래 어디서 시작했어요? 안 보이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든 거였어요. 이해하시겠죠? 나타난 것에서 보이는 걸 만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걸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유추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조를 리버스, 뒤집은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뭐예요? 보이는 게 왔잖아요. 그럼 이 거꾸로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왔으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보이는 것이 바로 증거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증거예요. 시간적 믿음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약속. 이게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가 가능하다면 믿음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과 믿음을 행사하는 건 같은 원리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적 믿음에서 꼭 유치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있다. 보이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어디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원했고 그럼 또 반대도 가능해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그게 행함이잖아요. 믿음의 결과 행함. 그럼 행함을 통해서 역으로 믿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적 믿음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적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공간적 믿음에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증거. 그죠? 그럼 하나님이 공간적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갑자기 없는 막 이게 막 생기게 하는 걸까요? 믿음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고 공간적 믿음을 주시는 건 뭘 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개념 잡혔죠?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이 아벨이 개발을 했어요? 얻었어요? 여러분 증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증거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증거 조작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이게 참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내가 증거를 믿죠. 그럼 그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증거가 또 생겨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힘입어서 내가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제사를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에녹에 대해서도 에녹도 증거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얻어서 믿기도 하지만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기도 하세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진 않죠. 작은 증거에서 시작하고 작은 증거를 믿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증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많아지고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믿음을 행사 안 하면 증거 자체가 오질 않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뭐 했다 했어요? 받았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게 계속해서 커져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믿는 그런 단계까지 갔구나. 이제 이런 공간 믿음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나면 참 재밌는 게, 저는 이 믿음이 되게 놀라운 게요, 하나를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다음 걸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게 점점 자라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니까요. 이걸 보여주는 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을 후손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삭이 믿었어요. 이 믿음을 믿었거든요. 뭐라 했어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하고 제물로 드려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뻥쳤네 이러고 끝날까요? 아니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키려면 이삭이 죽어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뭐 하겠다? 부활시키겠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례가 없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믿게 되면요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공간적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간적 믿음을 우리가 키우기에 앞서서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시간적 믿음에서 가장 큰 도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적 믿음의 도전,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공간적 믿음에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도전이 있을까요? 있겠죠. 자, 공간적 믿음의 도전이 뭘까? 이게 이제 제니퍼 위슨이라는 분이 이제 개발한 믿음을 측정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의 믿음을 제가 이걸로 측정을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잠깐 눈 떨어지게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계속 떨어지게 보세요. 혹시 계속 보시다가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손 들으세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다가 뭔가가 보여요. 뭔가 그림이 보이고 뭔가 모양이 보이는 분들은 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돼요. 야,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자, 물고기가 보인다. 또 다른 거? 예? 배? 물 위에 떠다니는 배요? 아, 둥그런 배. 우주, 태양. 예. 혹시 토성 보이신 분 계세요? 토성. 아. 예, 토성 보이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기 솔직히 제가 토성 그림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점과 점 사이는 공간이 비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지금 뭐 하셨어요? 채웠죠. 그걸 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사회과학들이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때 믿음은 패턴을 만드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점점이 있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점밖에 안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점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어떤 믿음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왼쪽 그림을 한번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을 뚫어지게 보시다가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계속 보세요. 뭔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예, 뭐가 보이세요? 호랑이가 보셨어요. 예. 자, 이게 이 그 실험 결과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이걸 설명드리면, 그 이쪽에서 뭔가를 보신 분들은 약간 맹신 내지는 광신 쪽이 가까우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솔직히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보거든요.
그죠? 예, 막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사자가 보이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아무 그림도 못 보신 분들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아, 이런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아주 회의주의적인 게 아주 눈앞에 사과를 갖다 놔도 이게 사과의 형상이야, 사과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잘 안 믿어요. 분명히 토성이 있는데도 막 안 믿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제가 이렇게 잠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요, 이걸 갖고 실험했는데 절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절박한 사람일수록 왼쪽에서 뭔가를 많이 보더래요. 그러니까 절박하면 안 보이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없던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도파민 수치가 막 높을 때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물론 이건 제가 이미지 갖고 어떤 믿음을 잠깐 예를 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도전이 뭐냐면 하나가 맹신이에요. 그죠? 맹신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증거가 없는데도 믿는 거예요, 진짜.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그냥,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불신은 뭐죠? 증거가 있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보면 이제 맹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증거가 없이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재판할 때, 그죠? 어떤 것을 확정하기 전에 최소한 몇 사람의 증인,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을 기초로 해서 확정,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 한 사람을 말했는데 그걸 확 믿어버린 사람도 있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두 번째는 불신이에요. 이거는 증거를 눈앞에 갖다 놔도 어때요? 안 믿어요. 이게 약간 도마스러운 사람이죠. 그죠? 아니,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 맹신과 불신 사이에, 그죠? 맹신은 증거 없어도 믿는 거고 불신은 엄청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위한 적정 증거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지간하면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도 말고, 아까 토성 점 찍혀있으면 아, 저 토성 이 정도로 믿으세요. 막 이걸 빡빡 그림자 색칠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토성이네 하지 마시고, 아, 이 정도? 그래, 이 정도면 토성. 이 정도 믿으면 돼요. 그 정도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제가 1부에서 드린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히브리서를 전개하고 있죠? 좋은 것과 더 좋은 거죠. 선호도 관점에서 접근해요.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호도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도 믿음도 선호도 관점에서 믿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히브리서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여기 예를 들자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뭐 하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뭐보다 좋다고요? 애굽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저는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저희가 봐도 여기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게 좋아 보이나요? 어때요? 최악이죠, 진짜. 애굽에서 낙 누리는 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보통 눈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호도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 이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를 뭐 했을까요? 봤어요. 여러분, 선호도라는 게 그냥 역전되지 않아요. 봐야 역전돼요.
그래서 여기 괴테가 에커만과 나눈 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고를 보면 절로 사물을 보는 눈이 생긴다. 중급 정도의 것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사물을 보는 눈은 달라지지 않는다 했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 명품 한번 딱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 가격과 가치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진짜 명품을 보고 나면. 근데 한 중가나 이런 가치를 보고 나면요, 명품도 그거 같고 그것도 명품 잘 안 들어와요. 그 저도 전 명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왜 저걸 몇백만 원 주고 사갖고 메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매본 사람은 다른 걸 절대 안 매요. 그 보여요. 그 하찮은 게. 그 실밥 터진 것도 다 보이고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애굽에서의 그런 낙 같은 게 우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분들은 이게 왜 안 좋아 보였을까? 진짜 좋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뭘로 봤을까요, 아까? 여기서 어떤 믿음 같아요? 시공간 믿음 다 들어갔겠죠. 그저 약속을 통해서 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증거를 통해서 봤든가예요. 믿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또 다른 특성을 하나 더 가지는데 그게 뭐예요? 인내해요.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데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소개해요.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참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참아요? 그냥 참은 이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보면은 약간 덜 힘든 거를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겨요. 그죠? 아이들 보고 무조건 참으라면 애들이 참 못 참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거를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인내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굉장히 또 계속 흐르는 주제가 인내잖아요. 그죠? 처음 것을 붙잡고 지키라. 그래서 바울은 그냥 무조건 깡으로 참아가 아니에요. 참을 수 있는 분명한 동기와 근거를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같은 말씀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이것도 무슨 믿음이죠? 인내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의 정의, 또 믿음이 어떻게 행사되고 또 그 믿음이 어떤 열매와 결실을 가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핍박,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참된 믿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지, 그 좋은 것에 눈이 탁 고정되어서 그 전에 그들을 잡아끌었던 덜 좋은 것에 조류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설교적 구성으로 우리 바울이 그 독자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와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또 새겨져서 저희가 당한 현실 속에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그냥 신앙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붙잡고 이 현실, 아픔, 고통의 시간들을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준비하신 하늘 본향에 우리가 바라고 또 고대하는 귀한 선물들을 저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증거를 딛고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귀한 약속을 믿고 바라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마음의 결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